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 같이 한번 보면서 자,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방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장중에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돈바스 발전소가 이제 포격이 됐다라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바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까지도 이제 포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중에 하락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해내면서 마감을 하는 뒷심이 상당 부분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미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EU가, 그리고 일본까지도 러시아 경제 제재를 착수했다는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은행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시키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 위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에 대한 대화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도네츠크 지역과 이제 루간스크 지역을 한번 같이 보시면 루한스크, 루간스크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두 나라가 이제 분리 독립에 대한 찬성표가 지금 89%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발 문제 자체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 일단은 러시아군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 2주에서 한한달 정도 이런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생길 것인데, 국내 증시에 대한 미친 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제 2020년도까지도 계속 내전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피가 21선에 대한 밑꼬리가 발생했다는 부분인데요. 자, 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업종 차트를 보면, 자, 오늘 이렇게 장중에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요런 움직임은 결국 이제 시가. 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같이 봐야 될것 같네요. 시가 자리가 현재 보면 자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마감대 올렸으니까 밑에 요 자리는 지지가 강한 자리로 형성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20선에 대해서 맞고 빠지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저는 크게 이 그림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내일 만약 갭 상승 출발을 해버리면 오히려 양봉 형성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 현재 상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2770포인트하고 2830포인트 두 가지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내일 277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돌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대신에 이 저항은 상당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하방에 대한 2600포인트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점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저항에 부딪혔다고 보기보다는 지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타났다.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반드시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 오늘 소상공인 300만 원 지급이 오늘부터 진행이 됐는데 법안이 통과됐죠. 민주당 쪽에서 본인 독자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던 부분.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 지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도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좀더 약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는 현재 단기간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조선주가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유는 뭐냐? 결국 현재 이제
가스관, 그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파이프라인 자체를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스관 사업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런 LNG선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LNG 본행진 납품, 동성화인텍, 뭐 한국화분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단기간 낙폭과들 인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 PCB 관련주 또 여전히 강세 나타냈어요. 갤럭시 S22 HDI 기판 출시. 그러니까 2월 25일에 사전 예약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 DDR5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PCB 관련주, 회로 기판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차트로 같이 한번 보면, 자, 우리가 현재 이제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또다시 한 번 더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프렉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다시 오클루스 퀘스트에 대한 PCB를 납품한다는 이슈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10%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자, 코리아 서킷트, 자, 자회사가 이제 전장용 PCB고 마찬가지로 PCB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신고가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반도체용 PCB 관련해 오늘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자, 이수 페타시스가 5G 관련인데 지금 고가 권역에서 신고가에 대한 지지 형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심텍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는 모습이었고, 타이거 일렉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PCB 관련된 기업들, 회로기판 관련된 기업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움직임이 함께 나타난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중소형주 안에서도 아직까지 PCB 관련 안 움직인 기업들 많이 얘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DAP 같은 기업들 여전히 지금 저가 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 결국 업황이 바뀌는 거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리아 서킷이나 지금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00%씩 다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16,000원, 유프렉스 3,400원대면 이미 100%씩 올랐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눌림목에 대한 부분으로 찍고 지금 넘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빠졌던 것은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 추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업황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업종이 바뀐다는 것은 업황이 바뀐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큽니다. 그 일부 언론사에서는 25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고요. 어차피 악재는 지금 나왔고 이벤트는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시장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순환매가 드러날 때 다시 한 번 더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고 내일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또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선플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